안녕하세요. 저는 고3 때 엄마가 된 14개월 하랑이 엄마 최미나입니다. 이뻐, 이뻐, 이뻐.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고딩 엄빠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저 애기랑 좋은 추억 남길 수 있겠다 싶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꼭 나가라고. 무조건 시어머니께서? 꼭 잘해가지고. 트로트 부르러 가자고. 아, 시어머니께서? 아~ 시어머니 트로트 잘 부르세요? 네, 좀 끼가 많으세요. 시어머님 되게 젊으시죠? 45. 어, 시어머니가 많은데. 45이요? 저랑 동갑이네요. 할머니 되신 거예요? 미나하고 하랑이도 궁금하지만 시어머니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하네. 시어머니. 아, 눈이 많이 내린. 이게 뭐야? 아, 귀여워. 이게 누구야? 잠깐만. 카메라 많은 게 신기한 거 보다. 아, 정말 보다. 하랑이. 가자, 가자. 하랑이, 아, 하랑이. 못 보던 게 있으니까 그냥 호기심이. 그니까요. 네, 이제 막 걷나 봐요. 네, 이제 걸어요. 아유, 낯을 안 가리네. 네, 낯을 아예 안 가려. 귀여워라. 미소 천사네. 네. 저는 하랑이 엄마 최미나이고요. 여기는 이제 11개월 넘어가는. 다시 해도 될까요? 다시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하랑이가 엄마보다 더 잘하는데? 봐봐. 어? 레시피인가요? 네. 안 돼! 자. 그만해. 저 애들 저기 저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딱 닫아놓는 잠금 그거 해놔야 돼. 그걸 이제 알았어요, 저도. 어,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뾰족한 데 있잖아. 그렇죠. 그거 찍히는 데 이렇게 딱 있거든, 그런 거. 맞아. 안 비싸, 안 비싸. 근데 이유식을 직접 헤매기는 게 진짜, 진짜 기특하네요. 대단하다. 돈 많이 갈 텐데. 하랑아, 엄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그래서 애 잘 때 미리 이유식을 만들어 놓고 데워 먹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을 뗄 수가 없네. 하랑! 이거 봐, 뭐? 바나나? 바나나도 먹을 거예요? 오오. 응, 바나나 먹을 거지요. 잘 먹나 봐. 안고 요리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저. 아, 그러게. 아.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요. 맨날 저렇게 해요. 맨날? 네. 왜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대? 이게 아니라. 아, 뭐가 잘못됐나요? 약간 완성 그림이랑 너무 이게 매칭이 안 돼서. 예. 저 된장님은 또 짜지잖아? 그럼 또 모른다? 그럼 또 싱거워지잖아? 그럼 또 된장님은 하냐고 한 소시 되지. 맞아요, 맞아요. 네버엔딩이네요. 진짜. 잘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한 손으로 아이고. 하니까 안 되지. 계속 풀리게 되지. 야. 엄마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다 됐다. 완성. 아, 완성했네요, 그래도. 엄마, 이거 하자. 왜? 누가 오래 걸리냐? 오, 누가? 어, 뭐야? 갑자기 말을 알아들어. 맛이 없어? 엄마가 해준 거 맨날 맛이 없지? 아, 이럴 것 같더라. 아,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안 먹지?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넘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 분유 먹이다가. 그 기준이 있어요?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 애가 지금 이제 28이라 제가 기억이 나는 이상한 거 그래.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쭈님이가 한번 팁을 준다면? 이유식은 어, 분유를 먹었는데도 배고파하면 일찍 시작하면 5개월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랑이처럼 안 먹고 밥알이 돌아서 뱉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죽으로 먼저 주다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씩 바꾸는 거구나. 갑자기 바꾸지 말고. 응, 갑자기 확 바꾸면 또 애들이 좀 안 좋아하니까. 처음 보는 식감이라. 네네. 이렇게. 이게 팁이 돼요, 좀? 꿀팁이네. 바나나 먹자, 바나나. 아니, 저는 바나나? 맛있어? 제가 해주면은. 진짜 좀 안 먹으려고 막 혼자 호들갑 떨면서 막 칭찬해주면 조금 먹고 장난쳐야 좀 먹고 이러고 거의 안 먹거든요. 막 어쨌든 울고 그럴 때 진짜 좀 서운하고요. 서운할 건 아닌데 좀 속상해요. 좀 왜 내가 준 밥은 안 먹으면서 과일만 왕창 먹고 맨날 물 배채우고 좀 그런 거는 속상하고 서운하고. 네. 10대 엄마도 밥을 먹으면 마음 아프고 그러면 똑같은 거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오빠 왔어? 어? 어? 누가 왔다. 남편? 남편? 안녕하세요. 저는 11개월 된 아이 하랑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21살 백동원입니다. 오! 이야, 똑같은데. 아빠. 아빠가 젊은이가 저렇게 놀아주지. 짜고. 아이고. 아이 귀여워. 아빠가 저렇게 놀아주니까 그냥 아주 그냥 하랑이가 그냥. 지날 수밖에 없죠. 아빠가 지인인데. 아빠. 응. 아빠. 오, 저봐. 이렇게 저렇게. 오, 그 놀이동산이 따로 없네. 웬만한 아빠는 지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 그래도 육아를 많이 도와주나 봐요, 남편이. 네, 많이 도와줘. 애기도 잘 봐주고. 저 얼마 전에 저런 거 비슷하게 딸한테 하다가 담아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잘 살게요. 삥치키. 오, 하루 또. 와, 또 무서워. 오마이갓. 오, 하루 또. 와, 똥 먹었어. 와, 진짜. 똥발 먹으면. 안 돼! 밥 닦아줘. 아, 오빠. 지금 총이 똥 오빠가 있어. 발견했으니까 근데, 오빠가 해야지. 무슨 똥 먹어, 잠깐. 아, 나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아, 백화랑 똥 냄새가. 언제 싸움, 백화랑? 왜, 내 새끼 똥은 이쁘다 그러잖아요, 구수하고. 맞아, 똥 같아. 그렇진 않더라고. 네, 그럼요. 냄새 나요. 냄새 엄청나. 똥. 아, 오빠 손에 있는 똥이네. 묻었잖아. 오마이갓. 귀여워. 오래. 귀엽대, 똥도 귀엽대. 아이고 쳐. 앉아. 하나, 둘. 저런.
나온 김에 씻기는 거죠. 그치, 그치. 바로. 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니야. 아이 포동포동 머리 감기는 거. 귀여워. 해바라기 같아. 너무 귀여워. 괜찮아. 물 안 들어가고 있어. 와 진짜 이쁘다. 빼볼까? 잘했어 잘했어. 아유 표정 봐. 미나 이거 피부만 바르면 된다고? 어 피 얼굴. 아유 많이 먹는데? 저런 거 많이 먹어서 입맛이 없는 거 아닐까? 좋은가? 존댓말 하긴 한데 재울 수 있으면 잠만 갖다 줄래? 잠투정을 좀 하는구나. 아 졸려. 누나 200 타? 아. 정신 없죠, 애기 저렇게. 네, 진짜. 어? 진짜 정신 없어요. 이거 머리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 똥으로 이렇게. 똥머리 할까? 네, 해주셔도 돼요. 어, 하랑이 미용실에 왔을까? 하랑이 이상한가 봐. 계속 쳐다봐. 어머. 사랑이 돌잔치 하는 시간이 진짜 빨리 나날이죠. 막 중학교 사춘기 오고 이럴까봐 벌써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사춘기가 좀 있었었나 봐요. 네 조금. 강군 어머님 강군 같아. 아이고. 저는 하랑이 할머니 오행진입니다. 저는 하랑이 할아버지 백현총입니다. 저는 하랑이 고모 백선화입니다. 다르다 오늘 이거 시집간 줄 알겠다. 미스 코리아 나와버렸네. 언니 언니 좋다 좋다. 미스 코리아 나왔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헷갈렸어? 오빠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친정식이죠? 네. 와. 저는 하랑이 엄마, 채미나의 친정 엄마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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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무 젊으시다. 하랑이 엄마, 미나의 친정 아빠예요. 저는 하랑이 엄마, 미나의 친정 오빠입니다. 어릴 때 얘기를 해서 그런 거 다 젊으시구나. 백하라! 엄마 안고 싶은데 앉아. 가족분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어디가? 네요. 일로 와. 어머 날지. 일로 와시오. 천안 이쪽으로. 시어머니가 아주 핫하셔. 네, 엄청 화통하세요. 아 저는 하랑이 할머니예요. 여기. 아 예예. 예. 아, 하랑이 할머니, 하랑이 고모. 여기도 하랑이 고모 제 딸. 응? 딸? 네. 어? 뭐야 누뚱이 딸을 낳으신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하랑이랑 다섯 살 차이가 나는 고모가 있어요. 대박이죠. 드라마에 나올 뻔했죠.
같이 커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고모랑 조카랑. 오. 아 그렇구나.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매식이 좀 흔한 편이에요. 왜냐면 대가족이니까.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형제 8명이에요. 8명이어서 이렇게 저희 삼촌이 저보다 나이 어린 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쳐보고 삼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요? 네, 그 멕시코 대가족 아직까지 그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신비로운 가족. 아, 요새는 네. 이런 경우 보는 게 흔치 않아서. 맞아요 진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찍 했고 저도 군대 가기 전에 했고 얘기 엄마도 19살 때 이제 얘기를 갖고 해서 또 이제 저희 큰애가 또 먼저 또 아기를 낳고 20살에 그런 가족 스캔들이네. 아, 다 19살에 네. 와. 언니! 언니 오셨어요? 언니 왜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들 좀 나이가 어리시고 그러나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20대! 아 정말 좋은 연령대네요. 언니 우리가 제일 나이 많네. 자 그러면은 딱 20대야. 20대가 아니라 딱 20대. 언니가 됐다고 하니까 오늘의 주인공 사랑이 가족을 한번 만나보도록 입장해주세요. 에너지가 다르네. 텐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저기 잠시만 여기 앞으로 오시는데 아직 올라가지 마시고 엄마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만감이 교체했어요. 아 다른 친구들 거기 미나 친구들 동호회 친구들 많이 왔잖아요. 그 친구들은 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미나를 축하해 주러 온 자리잖아요. 근데 미나는 아기를 낳고 이제 그 아기 엄마의 그 입장으로 그 했는데 미나 친구들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미나랑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 집 오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인데 제 친구들은 수터네 그냥 남들 가는 길로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지? 막 그런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체했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지나왔던 미나 힘든 것들 생각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생각에 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친정 엄마 마음은 또 그렇지.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뻗었어. 뻗었다. 뻗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다 보여주시고요. 아이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네. 네, 감사합니다. 깼다. 언니 일어났다. 오, 하나 있겠네요. 네, 깼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엄마가 이 돌잡이판을 잡아주시면 하랑이를 아빠가 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골라야죠 골라야죠. 아빠는 뭘 잡았으면 좋겠나요 하랑이가? 돈이요. 돈! 네 알겠습니다. 엄마는요? 판사봉이요. 아 판사봉. 판사봉? 어머님은 또 권력이 좀 뭐 잡고 싶어? 역시 아빠는 초롱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 돼, 메카랑 하지 마. 보이나요? 자, 사랑아.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이거 한번 잡아볼래? 아니야? 돈 싫대. 그럼 뭘 잡지? 이건. 와! 엄마가 하는 대로! 아싸! 네, 알겠습니다. 네. 가방. 많아. 나 고생 많았지. 엄마 울 것 같지 꼭. 울지 마. 왜 울어? 주책이야. 나 주책이야. 왜 울어? 나이 먹고 주책이야냐. 마음 아파? 왜 울어? 어? 나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 아파서. 좋았어. 잘 살아줘. 아니, 아직도 애기인데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애기야. 할머니. 잘 맞는데. 맞아요. 어? 이 정도면 멕시코 텐션이거든요. 약간 멕시코. 아, 멕시코를 잘 맞아요. 삼바? 삼바 삼바. 너 같은 사람도 만나기를. 멋있다. 아이고, 오늘 뭘 먹을까나이. 뭐 백숙이야 뭐 간단하지 뭐. 어머니 전라도 분이셔. 그 음식 얼마나 맛있다실까? 맞아요. 엄청 잘하세요. 손도 크셔. 네, 엄청 크세요. 사랑이 감기 걸렸어? 왜 기침을 이렇게 하지? 갑자기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토요일. 야, 미나야. 누구고? 미나야. 네. 골뱅이 지금 좋아하지? 몇 개 할까? 야, 아프지마, 백달아. 네, 뭐라고요? 나 매운 거 좋아하더라. 네, 저 좋아해요, 골뱅이. 그럼 고추 팡팡 넣을까? 네, 저는 백숙보다 골뱅이 무침이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오, 며느리 입맛도 맞춰주시려고. 맞아요, 맨날.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지 뭐. 그렇죠. 하여간 채민아는 복을 타고났어. 맞아, 복을 타고났어. 다음에 태어나면 미나로 태어나야겠다. 나도 다시 태어나면 채민으로 태어나고 싶어. 야. 골뱅이는 자고로 이 마법의 소스가 엄마 근데 좀 그래 좀 덜 맵게 해주면 안 돼? 나 좀 매운 거 싫은데 너무 매우면 너는 먹지 말던가. 맞아. 바로 취직 갈 거니까 이제 찬밥 취급인 거지. 말을 그렇게 해? 하나밖에 없는 딸랑구한테 왜 그래? 알았습니다. 이거는 골뱅이 맞추면 미나야, 아 선아야 일로 와봐. 선아야. 딸을 시키는구나. 야 고추장도 더 넣어봐라. 맞아, 맞아. 언니, 언니도 애기 낳으면 제가 다 할게요. 너 어? 진짜 이 말 녹음해야 된다. 야 최근에 너는 아무튼간에 좋은 시대를 타고 나간 줄만 알면 돼. 그러네, 그러네.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치, 말이야. 그치, 나 때는 말이야. 무슨 말 뭐야? 나 때는 뭐야? 제가 젊은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이제 19살에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쁨은 사실 못 받았어요. 이쁨은. 그래서 미나한테는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로서 마음적으로 행복하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어릴 때 결혼 본인 그 제일 잘 아시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어머니 뭐 도와드려. 어머님! 왜?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만 사랑하던 그냥. 그런 건가요? 빨리도 물어보네. 내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빨리도 물어봐. 그냥. 그땐 너무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이래요. 아 진짜? 이따가 막 다 해주세요. 맨날 설거지는 내 담당이 알아? 아 그래요? 너희들 먹고 막 가잖아. 쌤이 가잖아. 야 솔직히 재민아가 어려가지고
야보고 설거지 어떻게 시킬 거냐. 어. 하랑이 울고 난리 났네. 어리니까. 지 엄마 껌딱지여가지고. 아지 오늘 고생했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이 엄마 껌딱지면 엄마 도와주는 거야. 하랑이가 저럴 땐 이제 효자야 보면. 맞아요. 아 그렇네. 엄마 아무것도 못하게 자기 옆에만 떡볶이 있게. 자기만 있게. 자기 옆에만 있게. 아니 신우가 올케를 질투하는 거예요? 네 좀. 딸보다 며느리를 더 챙겨줘요? 네 저를 엄청 챙겨주세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막 제가 뭐 먹고 싶다고 말하면 그걸 당일날 막 싸서 갖다 주세요. 진짜요? 요리해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아니 그렇구나. 신우가 서운하겠어. 질투하겠다. 와 너무 맛있게 생겼다. 잔치네 잔치. 너무 맛있겠다. 와 오늘도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오늘 니들 고생했다. 자. 근데 내가 고생한 의미로 뭘 할까 하다가 백숙을 내봤지. 좋아요. 다음에 또 몸보신. 잘 먹을게요. 야. 아니, 난 어른. 야. 왔다 왔다. 아이고 잘 먹네. 아유. 컸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신랑이 진짜 맛있어. 기운이 좋은 이유가 있구나. 엄마 밥이 진짜 맛있는 거야. 맞아요. 김치 너무 맛있어. 하나도 잘 먹네. 완전 하얀 국덩이는 국덩이야. 근데 애들도 여럿이 먹으면 같이 잘 먹더라고. 아, 그리고 애들 입맛이 정확하기 때문에 할머니 건 맛있는데 이제 엄마 건 맛이 없는 거지. 백숙 국물 먹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선아야. 응? 근데 너 오늘 동원이 돌잔치 보고 뭐 생각하는 뭐 바가 없냐? 너는 언제 시집 갈래? 남자친구 있냐? 아 그만해. 맨날 그 듣는 얘기 하는 얘기 그. 걔 막 딱자야 막 베기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막 누가 보면 비정사적이고 내가 뭐 서른 넘어서 뭐 마흔 넘어서도 막 안 가고 그래 이제 25인데 참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만나야지. 그 나이 먹고 그러면은 막 이제 25인데 갑자기 약간 추석으로 넘어간 것 같아. 명절 분위기 있네 이제. 근데 저 잔소리를 굉장히 오래 들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신우이한테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는데 이제 좀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님네 분들도 너무 잘 사세요. 저희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보고 아 일찍 결혼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더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눈치 보여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어머님. 신우이가 시어머님한테 잔소리 들을까 걱정하는 10대 부모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부모 중에서도 좀 선택받은 느낌도 있고 그 나이 먹고 그러면은 막 나이 재고 직업 재고 그러면 그 잘난 사람이 또 우리를 좋아하냐? 우리 집이 트렌드가 이거인 거야. 어 트렌드. 아니요 뭐 트렌드요. 인물이 다 좋아서 일찍 누가 쟤가는 거지. 다 사라져. 상황에만큼 다 사라져. 아빠 엄마 만났을 때 너 집부도 없어서 없다. 선아가 정상이고 애들이 빨리 간 거야. 우리도 빨리 간 거고. 역시 속도 위반 집안답게 25시 나이가 많다고. 너무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뭐 SNS라든가 이럴 때 공개. 만삭 사진. 만삭 사진. 네, 만삭 사진을 올렸어요 SNS에. 저희가 임신을 했습니다. 뭐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다 알게 된 거네요. 아하. 졸업은 이제 하랑이를 낳고 하신 거죠. 네, 하랑이 낳고. 그래도 그 개월 수가 딱 진짜 마침 맞아서 다행이지. 진짜 어? 운이 좋았어요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타이밍 잘 맞았어. 타이밍이. 보통 어르신들은 아 효자다 뭐 이렇게 이제 효자까지 가네요. 아, 그러네요. 네. 효자네. 저거 찍어라. 장인어른하고 매형. 됐어? 안녕하세요. 앉아. 밥 못 봤어? 어, 아니요. 점심 안 먹었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 동원 씨? 아, 저 아버님 둘이 뵙는 줄 알았는데. 아.
나도 와서 얘기도 듣고 해야지. 물어볼 것도 많이. 원래 요새 내 형이 좀 더 무서워, 사실은. 원래 두 살 위 형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왜 불렀어? 아빠를? 아, 저 그 군대 그거 때문에. 군대? 아, 군대. 아, 나이가. 군대? 군대 원래 연기 해놨었는데 그거 취소하려고요. 아버님은 군대 얘기 잘 알아? 아, 아니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시고. 아버지도 어려울 거 아니야? 형님. 동생. 지금 나 아들 만나고 있어. 아, 동훈이나? 한가하면 같이 밥도 먹고 오게? 시간 돼? 동훈 좀 집에 집에 가야지. 그래요, 지금만. 선배님 호출이니까. 선배님. 너 아버지 좀 있어야 논다. 네. 미나는 알고 있어? 여기 언제? 만나는지? 이제 오늘 끝나고 미나랑 얘기하든 아니 내일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할지랑 다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계획 같은 게 아직 구체적으로 짜져 있는 게 아니야? 면접 보듯이. 그 직장은 그 나올 때까지는 다니고? 네, 그래야죠. 너도 일을 해야 하는 건 맞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그 지붕 짓는 철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차에다 싣고 상하차. 상하차를? 네, 그거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아니, 친구들만 탐구 치다가 또 오라 했고. 아들, 잘 있었어? 그지? 아, 표정이 확 달라지네. 근데 군대가 언제 나온가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몰라서 얘기도 해보고 싶어. 한 달에 쓰는 돈은 어느 정도나 달라나? 들어가는 돈 솔직히 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가계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공과금 같은 거 있는 그런 건 한 80 나가는 것 같아요. 8, 90. 아버님 표정이 큰일 났다. 가스랑 집 관리비. 그거 많이 안 쓰는 거네. 뭐 아니, 월급 뭐. 그거 다 기름값 빼고. 그러면 너 이제 군대를 갈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고 군대를 가면은 돈이랑은 그걸로 버시기를 해? 여기 적금 들어오는 거? 네, 그거 말고도 또 돈 좀 많이 모아놨지? 돈을 좀 모아놨지. 어머니는 그래도 생활비 다 하고요. 군대도 잘할 거야 아마. 아버님, 형님,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데. 커버를 해주시네요. 네. 이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군대만 생각을 해. 일단은 그걸 해결을 해야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그럼 그럼. 8개월 금방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돌잔치도 하고 어때요? 지금 미나나 동훈이 하는 거 보면 잘했다 생각해야 하네. 아직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나는 진짜 내가 딸 가진 부모로 됐으면 많이 성질났을 것 같아. 응? 근데 공감해 주시네. 이해를 좀 해. 내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이해를 해? 많이 해요. 나 항상 미안하고 그래, 형님한테 미안하고. 아니야. 응? 처음에 미나 문자 보고 보더고 나 마음이 힘들었지, 그때는 좀. 그랬겠지. 화 같은 건 나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단은. 딸이, 미나가 그거부터 생각이 났더라고. 너무나 힘들게 지가 맘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여서 일단 미나를 좀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바로 그 문자를 쓰니까 미나가 전화를 와서 엉엉 울더라고. 내가 눈물 날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고생했다 하고 일단 시간을 두고 보자 해서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 고3이었잖아요. 전 젊었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노랬죠. 아, 이제 미나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배를 안고 고3이라 야간까지 공부 다 하고 수능 보고, 와, 제가 애를 가졌을 때 그 힘듦을 얘는 두 배, 세 배 더 힘들게 겪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둥고 너무 울었어요. 티가 안 나네.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쪽에서 독한 말을 좀 많이 듣겠다 생각하고 가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시고 그냥 막 꺼이꺼이 울면서 그냥 우리 딸 어떡하냐고 그 생각하다 갑자기 눈물 날라. 우리 딸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책임질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잘 할 거다고 저희 아들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했었는데 공통점이 나도 군대 가기 전에 아들 낳고 큰아들 낳고 우리 큰아들도 군대 가기 전에 아들 낳고 왔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닮은 거 보면 참 신기해 피가. 아 지금 멘트가 지금 미안 멘트가 너무 웃겨. 근데 형님은 뭐 그때 우리 집 올 때 응?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 집 오게 됐어요? 그때 갔을 때 마음은 7개월 아기가 7개월이 나오고 그 마음을 애기 엄마하고 접은 상태에 간 거야. 그렇지. 일단 낳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하자 하고 이제 같이. 그 와중에는 작전이 깨 있었지. 그 와중에는 작전이 깨 있었지. 나는 나쁜 놈이 됐는데 나는 알고 있었지. 넌 알았어. 너도 알았죠. 나는 초기 때부터 알았는데. 아, 너는 초기 때부터 알았어? 난 알았지. 애기 엄마도 알고. 네가 나쁜. 사돈관에 참 훈훈하네요. 아, 며느리가 마음에 들면 됐지 뭘. 아, 부랑도 야, 우리 집이 야, 환히 뭐가 비치는 것 같지. 내가 잘 키워놨어. 고마워, 형님. 그거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처음 이민수 들었을 때도, 신고인수에 막 그러기, 나는 당연히. 그래서 7개월까지 간 거야, 이게. 내가 갈 때는, 나네들한테 네가 세대를 다 했고. 엊그저께 내 하랑의 거리 가게로 데리고 나오라 했어. 가게로? 아, 그놈아네 이렇게 이뻐. 응? 그 형님 우리 시집하기 또 인분도 괜찮아. 그래. 잘하기도 괜찮아. 왜? 알았어. 걱정 마세요. 한 잔 해라. 우리 잘할 거야. 네. 자, 뭐 이 집은 참 가족끼리 케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분분한 마을이에요. 두 분이 자주 만나시나 봐요? 네. 전화도 연락도 이렇게 하시면서 술도 먹고 같이 밥도 먹고 진짜 친하게 잘 지내시네요. 진짜. 동원이 아빠야? 그럼 됐어 라고 하는 모습. 와, 그 아버지가 평판이 좀 좋으신가 봐요. 진짜 좋으신 분이고. 시아버님? 네, 네 진짜 시아버님. 시아버님이 진짜 너무 성실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진짜 시댁 하나는 진짜 잘 만났구나. 시집 잘 갔네. 네. 너무 잘 갔죠. 근데 그 군대 얘기, 군대는 사실 생각도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쵸? 네, 원래 한 1년 전쯤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 회사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그런 거를 해요. 그게 이제 뭐 좀 목돈으로 2천만 원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회 초년생들이 경력도 만들고 목돈도 좀 모아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업이랑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한 12만 5천 원 정도 이제 근로자가 부담을 하면 기업과 정부가 보태서 2년 후에 1,2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라서 한 만 15세에서 34세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좀 알면 좋은 제도 같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2년 정도 해야 돼서 이번 올해 4월에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그것 때문에 연기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4월 되니까 연기 취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보고 싶고 또 서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남편 없이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그 또 생활이 사실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번에 얼마 생활하는지 생활비를 다 계산해서 해봤는데 일로 와봐 여보야. 네. 생활비 정리를 한번 싹 하자. 그럼 2600 있어. 2600 이면은? 거기 퇴직금 한 400 받아. 그럼 딱 3000 있네 우리가. 이제 관리비가 얼마 나오죠? 관리비 평균 저번 달이 14에서 15 사이인데 한 15로 잡아. 그냥 도시가스 따로야. 아, 그래? 보일러만 따로야. 물티슈 기저귀 그런 거 한 번에 볼게. 쿠팡에서 사는 거 기저귀 물티슈에서 20, 장본 거 50만원 저번 달 배달. 18에 18 외식 진짜 안 가. 우리 보험, 휴대폰이랑 인터넷비, 기름값이야. 한 20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답이 없다. 군대 가면 은근 많이 나간다 진짜. 근데 그러니까 다 계산해서 해봤는데 진짜 턱없이 부족하고 아기 키우기. 아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이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들이 좀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안 그래도 어머님 전화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부모님들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손 벌리면 안 되겠다. 죄송해서 저도 하랑이 어린이집 보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요. 군대에서 월급 나오지 않아요? 월급 나오는 통장을 이제 적금 나가게 자동이체를 걸어버려서 동원이가 돈 못 쓰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꿀팁을. 이렇게 쓰려고 봤는데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모아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건 동원 씨가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오빠. 오빠 일어나 좀. 너무 리얼하다. 밤에 늦게까지 뭘 하길래 저렇게 못 일어날까? 나랑 밥 먹으니까 밥 내게. 빨리. 왜? 뭘 왜야. 오늘 나 연주랑 은희 만나서 잔다며. 난 늦었어. 30분 남은 30분 안에 화장하기 미션이야.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원래 지금 인천에 있어서 자주 못 보다가 오랜만에 내려와서 만나러 갔다 왔어요.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오랜만에. 조금씩 이렇게 원 동글동글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밥처럼 주면 좋아요. 여기 앉혀서 줘. 화장해. 아 귀여워 쟤. 아유 너무 귀엽네. 나 화장한다? 빨리 맘마 먹어? 어. 배고픈다 봐. 잘 먹는데? 어? 잘 먹어. 아빠가 줘서 더 맛있대. 엄마가 주는 거. 뭔 이론이죠? 파이팅 하는 거죠 스스로도. 네. 오늘 누구 만나? 은희랑 연주 만난다고요. 아. 연주인데 잘할 수 있다며. 걱정 없이 가라며. 근데 미라 씨가 화장 하는 거 맞아요? 여자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미나는 좀 걱정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또 하랑이 아빠니까 잘 따라주지 않을까. 하랑이 지금 밥 먹으면 언제 먹어야 돼 또? 낮잠 안 자면 한 2시? 근데 하랑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또 어이? 천천히 쉬어도 돼. 오, 불안한 거야? 이제 아빠랑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만 먹고 싶나 봐. 그만 먹여버려. 많이 먹었으면. 아니요, 마지막. 저 봐. 버스 안 맞아. 저 어떻게 해? 시작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이만큼이나 먹었어. 우리 이거 많이 먹었어요? 이거 먹어요. 애기한테 말하는 톤이랑 아빠한테 말하는 톤이 완전 다른데? 맞아요. 너무 다른데? 우리 이거 많이 먹었어요? 오빠 일어나 좀. 아 진짜 불안해. 하나 꺼내줘. 아니 하나 잠전에. 여보야 나 뭐 입으지? 아무거나 입어. 아니 봐봐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이게 나으려나? 이게 너무 아줌마 같지? 너가 나? 근데 이거 안에 입을 치마가 좀 바지를 입을까 여기? 흰 바지? 와. 그리고 부츠를 신을까? 부츠 너무 쨔낸 것 같아. 부끄러워. 부츠 안 신을까? 근데 이미 결정을 물어보시는 거죠? 어,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오빠 봐봐. 이상한 말해줘. 였어. 어이. 뭐야 왜 아빠가 걔가 안 했다.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오. 어때? 예뻐? 아니, 봐봐. 나 거울 좀 보게. 니나 이쁘다. 아니 엄마 이뻐? 고래가 이뻐? 어때? 어디 이뻐? 그치? 이거 오빠가 사준 거야. 아 형 그래서 저 이쁘네. 오빠 나 이게 갔나? 어 알죠. 하랑이 밥 3시간? 한 4시간 있다가 주고 2시? 3시? 하랑이 낮잠 자고 자면은 낮잠 자고 나서 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귤이랑 바나나 좀 주고. 아 하나에 울리지 마. 잔소리 그만하라 이거야. 아니 이거 계속 엄마가 울면 엄마, 아빠한테 뭘 하냐. 그냥 네 자 혼자 잘해봐. 엄마 아빠 벌써 오네 하나는. 엄마 아빠 엄마 갈 거 알고 애두고 나가기가 쉽지 않지. 오빠랑 이렇게 싫티야. 애기 울리지 마라. 왜? 없는데? 없네. 제가 원래 평소에 한두 시간만 나가고 긴 외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빠랑 하랑이랑 이렇게만 두고 가기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지. 저는 나가면 수시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그러고 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야? 이게 늦게 왔대? 뭐래? 연주는? 방금주가 완전 늦지. 아 추워. 연주 오면 찍으자. 나 오늘 예쁘지? 아니 완전 아줌마 같아. 뭐래? 아줌마 찐하는 거 같은데? 뭐래? 네가 진짜 아줌마야. 찐친네. 친하면 꼭 저래. 너 오늘 일은? 너 오늘 두 개 있잖아 알바. 두 개 다 뺐지. 너 오랜만에 만나니까. 내가 나와준다는데 그 정도 해야지. 웃기네. 왜 처음 가봐 카페? 내가 옛날부터 말했지 않냐? 카페를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애기 낳고 꾸미고 카페 가는 게 처음이에요. 꾸미고 화장하고. 카페 가기. 사랑. 이게 중요해. 꾸미고 앉아 있어야 돼 우리는. 맞아. 어, 연주 왔다. 안녕. 하위. 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나랑 똑같은 치마 입었어? 야, 나 완전 예쁘지? 얘 혼자 야, 이상하지 않냐 이거 리본? 야, 아줌마 같냐? 이 정도면 완전 아가씨인데? 아줌마 같은데? 야, 얘가 다 아줌마다. 얘가 진짜 아줌마네. 재밌다. 찐친이다, 찐친이야. 지남을 할 수 있는 농담이죠? 얘들아, 나 앞머리 깎아? 어때? 진짜 이상해. 질투나나 봐요, 예뻐서. 뭐야, 앞머리가 뭐 깻잎머리 같아. 얘들아, 깻잎머리 같아. 여기가 좀 많이 이상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머리숱이 원래 여기가 많아. 근데 5대5거든? 5대5 아니야? 아니, 5대5 안 같은데? 참 별거 아닌 얘기로 재밌게 논다. 신경쓰이잖아. 나물 다섯 가루.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길어. 여기 사진 찍는데요? 네. 네, 요즘. 셀프 사진. 젊은이들은 다 저러고 놉니다. 네. 이게 무슨. 진짜 얼굴 개뚱뚱하다. 아유, 다 예쁘다. 그래, 꽃받침 할까? 우리 지금까지 다 꽃받침 한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길게 나와요. 스티커? 아니 스티커는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스티커는 또 따로 있어요. 스티커는 좀 옛날. 되게 옛날이란 말 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여보세요. 민아 뭐해? 나 애들이랑 나 은이 만났어. 연주는? 연주 왔어. 오빠 하이. 어 안녕. 야, 하랑이 잘 놀고 고세 전화 왔어, 고세. 뽀로로도 보고 김도 넣었어.
이제 놀아줘. 장난감도 놀아주고 애기 제 놀아주다가 재워. 안녕하세요. 응, 알았어. 나는 밥 배달 먹으려고 그냥. 오빠 살 빼야 되는 거 알지? 많이 먹지 마. 혼자 메뉴 3개 시키지 마. 3개를 시켜 먹었다. 분리할 때만 하랑이가 다치고 맞아. 있다고 끊으라고 하네. 오빠 이번에 진짜 살 빼야 돼. 고혈압 나왔잖아. 아 벌써 고혈압 나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러니까요. 세 개 시켰네. 이거 다 먹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하랑이는 먹는 거 아니잖아. 어? 저 몰랐어요. 눈 커졌어. 저렇게 먹는 거 보면 놀리지 않아요? 원래 저렇게 먹어? 근데 원래 저렇게 먹어요. 어? 갑자기 애가 들이키는데? 이렇게 먹어요. 아, 먹성이 좋구나. 아,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래도 할 거 다 하네. 어디가? 어이야, 청소기 돌리네. 백화가 엄마가 화장품 다 흘렸네. 왜 아빠를 확실히 세게 놀아주는구나. 내 진짜 엄청 세게 놀아줘요. 이게 특히 아빠들은 자기 재밌으려고 놉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아, 미끄럼 타봐. 어, 이거 안 잡아줘. 아, 안 잡아준 거야. 어떻게 저러다 다 찍어. 어우, 대단하네. 강하게 키우네. 떨어진다. 저걸 100번은 타더라고. 맞아요. 오. 끝이 없어요.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데이쇼리. 아, 내가 뭐라 못하겠다. 애가 완전히 지쳐서 골아 떨어지겠는데요? 저러고 아빠가 잘 수도 있어요. 될까요? 아빠는 힘들다. 자볼까? 앉아요? 아빠랑 자자. 야, 아빠 피곤하지? 아빠랑 자자. 아빠가 잘못이셔. 아, 너무 공감돼. 자기가 자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고 싶으니까. 자기가, 아, 너무 이해돼. 뭐. 아빠 졸려. 어디가? 잘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렇지. 결국 나간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미끄럼도 데려 가는 거야? 아니, 책 읽어줄까? 고양이가 샤글샤글 걸어가면 반갑게 인사해요. 잠깐, 이거 뭐야? 잘 타이밍이 아니니까. 오 마이 갓! 깨지! 잘해서 육아가 힘들어. 힘들어. 아빠도 자고 하는 게 없고 제발
이제 좀 잠이 오나 보다. 우리 다 지쳤어. 배고파요. 커피 마셔야지. 너네 밥 먹었잖아. 아, 다 먹었어. 이거 먹으면 맛있어. 프렌치 토스트 맛있겠다. 이거 두 개랑 보름달걀 시키자. 그래. 맛있겠다. 이런 거 먹으면 평범한 여대생 같지 않아요? 맞아. 야, 동아리빠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니까. 그 그냥 하랑이 때문에. 어, 이제 하랑이 잔다. 아, 편하게, 왔어? 편하게 놀 수 있어, 이제 서야. 연락 왔어? 응. 다행이네. 얘 또 깨면 바로 가야지. 가서 밥 먹여줘야 돼서. 깨면 너 가야 돼? 가야지. 가자. 오랜만에 나오는구만. 친구들은 이제 공감을 못하는 거지. 아니 나 없으면 그냥. 그리고 애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밥 뭐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나한테 뭐 애기 어떻게 놀아주냐고 물어봐. 저렇게 있어도 마음 편하게 못 놀죠. 맞아요. 그래서 애기가 없는 애들하고 애기가 있는 애들하고 나중에 친구에게 갈라지더라고. 맞아.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래. 하랑이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 이것 봐봐. 나 이거 가져온다 이제. 다 파가지고. 아 귀여워. 왜 이래? 아 귀여워. 그럼 왜 우는 거야? 안 주면 울어. 이거 빨리 주래. 안 아 귀여워. 애기 가서 들고. 주라고 빨리. 아 울어. 안 주면 울어. 귀엽다. 어떡해 얘. 귀엽지? 귀여워. 다 컸네. 어떡해. 이제 그거 안 먹네. 다른 거. 그만 크라 그래. 아, 떡볶. 어. 이제 떡볶 안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가 에그인이야? 이게 에그인이야. 이거? 어. 빨간색? 빵을 찍어 먹는 거야? 아 맛있겠다. 군침 돈다. 뭐 나가 놀아봐야 알지 저것도. 네. 에그인애를 몰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저도 몰라요. 그 있잖아, 뻘건 거에 계란 올라간 거. 맞아요. 뻘건 거에 계란 올라간 거. 뻘건 거에 계란 올라간 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먹자. 와,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찍어도 되는가? 이거 올려가지고. 잘 먹네. 아, 빨리 먹게. 나 이거 지금 먹어봤는데. 뭐야 얘네. 먹는 거 맞냐며. 야, 진짜 맛있어. 아, 잘 먹어. 비나. 그래? 또 원래 제발. 먹을 때 도구 안 쓰잖아. 아, 진짜? 손으로, 손으로. 흥분했어, 흥분했어. 너 머리 조심해라. 맛있다. 아, 잘 반숙인데? 어, 내가 그럼 반숙해달라 했는데. 이게 반숙이잖아. 아, 천천히 좀 먹어. 누가 뺏어먹냐? 알았어, 먹어. 애 없이 저렇게 편하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맞아요. 남편만 잘 먹는 게 아니구나. 먹어. 너는 대학 다니면 그거 안 힘들어? 시험? 시험? 스트레스 받아. 그래? 내 고등학교 때만큼 안 힘들지? 어. 고등학교 가면 다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날 세고. 맨날. 야, 넌 학교 다닐 때 진짜 아무도 눈치 못 챘어? 아니. 아, 내가 그렇게까지 안 나왔나? 아는 애들은 다 알지. 내가 말한 애들 말고 다 몰랐어. 몰랐다고? 아니야? 페북에 올리기 전까지 몰랐다고? 응. 내가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사진 올렸잖아. 아, 여행 갈 때? 어. 아, 맞네. 배 가리고 막 사진 올렸잖아. 맞아, 맞아. 막 클러치 들고 일부러 막 배 가리고 찍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막 배 살짝 나온 사진들 보고 막 내 주위에서는 너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본 친구들 막 몇 명 있었어. 근데 내가 일부러 너한테 막 말을 안 하고 그랬었지. 근데 확실히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내가 막 아니라고 그랬어, 일부러. 그치. 근데 그게 맞지. 임신하고 바로 한 달 뒤쯤부터 알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너무 반대하면 미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까 봐 눈치가 보여서 내색은 안 하고 그냥 미나한테는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자마자 얘한테 거의 말했었거든? 난 만삭대도 학교 다녔잖아. 그래서 맨날, 나 맨날 거의 학교에 없었을걸 거의? 응. 맨날 조퇴하고 점심에도 집 가서 밥 먹었잖아. 맞아. 맨날 조퇴했어 그냥. 학교에 있기 싫어갖고 힘들어서. 앉아있는 거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맨날 집에 있었죠. 맞아, 진짜.
근데 나도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하면 되잖아. 좀 들지, 하랑이도 있고. 그렇지, 학기 키우면서 뭐 하기가 참. 수영도 공부해봤자 또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여러 개. 어린이집 가면 해야지. 근데 토익을 공부해봤자 또 그거 하나로 뭐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여러 개 떼야 새로운 직장을 갖거나 뭐 공무원 준비를 해도 솔직히 공무원 준비한 사람이 몇천만, 몇천 명, 막 만 명 이렇게 있는데 아, 거기에 올인할 자신이 없다는 거지? 무서운 거지.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없었는데 미나가 항공과에 같이 가자 해서 항공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미나가 임신을 해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저만 항공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 이쁜 거 봐. 어, 너 그럼 거기 가봤어? 나 대학 이런 데 가봤어? 가봤지. 나 그때 뭐지? 체험 비행 해서 가가지고 좋겠다. 유니폼 입고 가서 제주도인가? 찍고. 어, 진짜? 어, 진짜? 언제 갔대? 제주도에서 안 내리고 논스탑 비행 아 갔다 이렇게 찍고 오는 거? 아 그냥 가서 안 내리고 아, 저런 가서 저런 게 있구나 체험 비행이 나도 입어보고 싶다 가서 그냥 그치 해보고 그냥 싶지 그거 방송하는 거 맡았어 방송하는 거 어 그거 진짜 승무원 분들이 그거 봐주거든? 재밌겠다 그래서 유니세프 방송하는 거 해서 했는데 부끄러웠어 나는 아시아나항공이랑 그 대학공무 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니면 그 뭐지? 아나스타샤인가? 해외... 아 뭔지 알 것 같아 거기 가고 싶었어 아무래도 부럽기도 하고 대학생활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연주는 제 꿈이랑 같은 학과에 있다 보니까 들으면 뭔가 부럽다,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꾸던 친구가 누구는 꿈을 향해 가고 있고 난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좀 씁쓸해요 그치? 아이랑 있을 땐 그런 생각 없다가 친구들 만나니까 맞아요. 또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겠다 근데 뭐 화랑이 유치원 언제 보내나? 3월? 올해 한 4월? 그럼 만약에 4월 4월 보내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우선 돈이 없은 게 돈이 있어야지 맞아 돈이 있어야 뭘 하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가만히 집 앞에 앉아가지고 너가 돈을 벌 거야? 오빠도 벌지만 이제 군대를 가면은 돈벌이가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 아 맞다 군대 네. 아 이래서 저희도 군대 고민이에요 저희는 지금도 일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동원이 오빠한테만 맡길 순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어 지금 그니까 저도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솔직히 그냥 아기가 아기를 키운다는 말이 있으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고 꿈도 이루고 싶을 텐데 많이 안쓰럽기도 해요 처음엔 안쓰러운 게 컸는데 요즘에는 뭐 하랑이 보고 웃는 게 더 많고 행복해하는 게 더 많이 보이고 뭐 그렇소 저희도 솔직히 조카 보고 행복해하는 게 많아서 지금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랑이 낳은 거 후회는 안 하고? 하랑이 나은 거는 후회 안 하지 다시 돌아가도 낫지 근데 이제 좀 뭐 대학 좀 이런 건 솔직히 부럽지 대학 미래 어 미래가 있는 미래를 니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부럽지 그냥 니네 꿈 정할 수 있는 부럽지 거. 당연히 부럽지 그래도 아직 21살인데 뭐 맞아 21살인 게 뭐든 하면 해 맞아 맞아 근데 아무래도 좀 씁쓸하고 나도 원래는 저렇게 있었을까? 좀 부럽기도 하고 저도 거기 그렇게 가서 대학 가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저도 꿈 따라가고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는 했었어요 남편은 얼어 있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둘이 술 먹는 다음에 어, 저녁에 아 이거 부러워라 나도 먹고 싶다 아, 그 같이 못 가는구나 나와! 까나 나가겄다 아, 저 정도는 나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야지 이제 애나 두고 어디를 끝까지 못해 저 마음 너무 알 것 같아 사랑이 일어났는가 보다 벌써? 그니까 조금 더 자네 하고 뭐 말 한마디 했더니 깨버렸네 동원이 오빠도 힘들겠네 그니까 언니 가야지 오빠 힘든 게
벌써 가자. 가자. 아쉽다. 아쉽다. 네. 내가 아쉽다. 너무 짧다. 맞아요. 맥주 한잔이라도 하지. 이거 줘? 저게 아까 힘있게 놀아줬잖아요. 지금 소파에서 안 일어나잖아. 그게 다 한 거야. 진짜. 계속 시계만 계속 몸만 보잖아. 그리고 저 엄마가 오면 굉장히 재밌게 놀아주는 척해. 막 아유, 막 아유 잘 논다 이러면서. 아유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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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깍깍 먹고 있어? 깍깍 안 나 지금 짜증 났어. 깍깍 계속 먹지. 아니 처음 줬어 오늘. 밥은? 밥은 아까도 나갔을 때. 밥 안 줬지 한 끼도. 아까 전에 너 있을 때 줬지. 그러니까 지금 줬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 밥을 안 먹였어? 아이고.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그래. 여보세요. 오빠 왜? 아니 이거 반 오리 줄 먹으면. 저런 얘기 왜? 왜 저런 얘기를? 알았어 끊어. 아, 나 지금 애들한테 전화하는데. 아 엄마죠. 엄마 안녕. 사랑해. 오빠랑 내 쇼핑 좀 끊어. 사랑해 간식도 주고. 빠빠이. 안녕. 안녕. 아랑이가 계속 안 자고 아빠 괴롭히고 아빠 힘들게 하고 아빠 하랑이 맘마 주라니까. 맘마 줘버려 지금. 아이고 하랑이 졸린가 봐. 하랑이 재워줘. 씻소리 틀어 빨리. 끊어 끊어. 하랑이 재워 오빠. 하랑이 때문에 언제 잘 놀고 편하게 오라더니 무슨. 아니야 근데 하랑이 잘 놀아. 하루 종일 전화를 안 해. 하루 종일 계속 하랑이 놀아. 애들이랑 있는데 영상통화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고 나는. 이 승질나지 그럼. 이쁘게 차리고 나갔는데. 절에서 알렌이 죽지란 말 있잖아요. 어? 맞아. 아니 운 적도 없어 오늘. 안 울었어? 잘 때 재울 때 빼고 안 울었어. 형이 애들 술 먹는 나한테 술도 먹고. 네? 하나 밥 하자 밥. 내가 할까? 그거 빨리 해. 하나 배고프겠다. 야 나도 힘들었다. 그래 저희 수고했어 한마디 하면 또 다 이렇게 풀린대. 그래요? 아니 밥 해서 먹이라니까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파랑이 밥 안 먹었어. 안 먹는데. 뭐 먹었어 먹었어 간식? 간식 안 먹었는데 물에서 하나 먹었어. 그래? 나 밥 먹을 때. 지금까지 안 먹였어 밥을? 어. 배고프겠네. 기저귀는? 기저귀는 갈았는데 또 갈아줘야 돼 지금. 완전 얇게 썰어야 돼? 어? 어 잘하네. 오. 에이 엄청 크네. 야 이제 시작했다. 1초밖에 안 됐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이거 4분의 1만 넣으라며.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아 진짜 잘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크다니까 한 번 더 반대로 보여줘. 잘게 썰면 되잖아. 흘린다. 야 너 때는 넌 훨씬 많이 흘리면서. 야 너무 커. 이제 써니까 그지. 내가 앉아있어. 애기가 먹는 음식이니까 더 예민하지. 어. 안 다져진 부분을 해야지. 한식조리 그만해 이제. 넣어 그런대로. 조금만 넣어 조금. 어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소한 게 좋은 거야. 아. 참기름 많이 넣으면 안 돼. 애기 거 참기름도 아니라서. 아 그냥 쪼르륵 냄비에 버리면 되잖아. 냄비를 가져와서. 바보야. 아, 알았어 할게 그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야. 알았어. 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냐 너? 옆에서 괜히. 아, 찐부부다 찐부부. 저도 그러니까 애기 이유식 처음 하긴 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막 계속 왜 이렇게 두껍냐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이런 느낌. 아 진짜 졸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까 항상 구조가. 구조가 바뀌질 않아. 모든 집이나 똑같아. 모든 집이. 보여줄게. 요리에 대해서. 괜찮은데? 와 다시 파이팅 하는 거 좋아. 사랑이 입맛 따신다. 내가 했지만 잘하는 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 뭐가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침을 열하니 귀여우지 웃는 웃는 사이. 된 거 같은데요? 기다려봐. 간을 봐봐 살짝. 맛도 안 나네. 맛도 안 나지. 그럼 좀 더 넣어. 간국. 아니요. 포분해서 넣어라. 나 설거지 할 때 네가 먹여줘. 알았네. 좀만 좀 봐. 3분의 1 주라고? 어.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돼. 지금 본 거지? 네, 저 방금 알았어요, 방금. 이녀야. 맘마 주세요. 맘마 주세요. 아빠, 빨리 맘마 주세요. 빨리 밥 줄게요. 모르겠어. 빨리 치우라고 하는 거. 아, 그건 몰라. 저 봤으면 잔소리 엄청 할 텐데. 나 이거 먹어줘도 돼? 반절? 왜 먹을 거래? 나 배고파서. 왜 먹는데 여보야? 반절만 먹을까? 왜? 그냥. 많이 먹어. 네, 반절만. 아, 머리 잘 쓰네. 저는 먹는다길래 왜 저러나. 혼자 왜 먹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영상 보니까. 저렇게 거짓말이 익숙한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미나가 많이 혼내는 것 같아요. 남편을. 어? 아깝게 왜 먹냐? 많이 쪄져. 버렸지 너. 뭘 하냐? 뭔 버려야. 그렇지, 버리진 않았어. 흘린 거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침을 칙칙 뱉어. 아이고, 나 오분 맛있다. 잘 먹네. 잘 먹어. 잘 먹네. 맛이 없어? 엄마가 해준 건 맨날 맛이 없지? 아이가 엄마 걸 더 좋아한다 해도 또 퀄리티로 따지면은 저를 못 따라오죠, 미나가. 좀 자주 해줄게, 좀. 괜히 말했어. 근데 하라이가 아빠 밥 더 잘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 그냥 앞으로 오빠한테 요리도 시키고. 그래야 내가 보기에는 두 집 다 아빠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엄마는 잘 보지만. 맞아, 엄마는 진짜 다 잘하잖아. 하랑이 잘 놀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편들어지지?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예전. 둘째 때까지. 오늘 뭐 밥도 저 정도면은 엄청 잘 만드시고 잘, 예. 아기 혼자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거예요? 네, 혼자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예 처음. 아예 처음이야? 태어나서 처음이야? 네. 그럼 뭐야, 미나는 외출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아니, 애기를 다리고. 나가도 애기를 데리고 가거나 한두 시간 나가면 오빠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오빠 친구들을 불러요. 꼭 자기 혼자 애기를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친구들 둘러앉아서 애 던지는 놀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놀아주고? 놀아주고 밥 주고. 아, 다른 거 몰라도 진짜 한창 놀기 좋아하는 나이고 친구 좋아하고 막 그럴 나이인데 미나 보면은 이렇게 좀 안쓰럽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애기가 신경 쓰여서 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미나 씨한테는 친구라는 자원이 맞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와서 들은 건데 이제 저 임신했을 때도 막 주위에서 저 배 살짝 나온 사진도 보고 너 임신해 미나 임신한 거 아니냐고 제 연주랑 막 물어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아니라고 뭔 소리냐고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다 커버를 쳐주고 다녔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임신 중에는 애들이 신경 쓰일까 봐 말 못하고 막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또 다녔더라고요. 전달도 안 하고? 네. 정말 좋은 친구들을 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 방패막이 돼줬다고 할까? 그런 역할을 좀 해줬나 봐요. 맞아, 느껴져. 딩동댕, 딩동댕, 딩동댕. 아, 하랑이 많이 컸어. 엄청 컸죠? 이야, 금세 큰다. 어머, 키가, 어머. 다른 애 같아.
남편 아니야. 아빠랑 되게 똑같아졌어. 일로 와봐. 일로 와. 이제 안아주기 힘들겠는데? 네. 하나 입고 와이스크림 없어? 없어. 아, 과자 줘, 과자. 백방 씨, 이거 먹을 거야? 귀엽다. 워낙에 귀여워, 이제. 호성 언제 오래? 한 한두 시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호성 가면 뭐해? 교육 부르고 막 풀 뽑고 덜 죽고. 오빠가 할 일이구만. 시댁 가는 날이. 아. 난 같이 자이랑 놀아야지. 물어봐야겠다. 모두 시댁 가는 날인데 표정이 밝으네? 보통 시댁 가는 날 어두워지는데. 어? 시아버지가 워낙에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진짜 팬클럽이더라고 거의. 뭐야? 어. 그래다 형. 어? 봐봐. 언제 나오지? 여보세요? 네네. 맛있다, 맛있다. 어? 아니요, 아니요. 아, 저 좀 이따 소송 갈라 했는데. 네. 어, 중요한 일이 생겼나? 일로 와라. 나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딜? 회사? 에? 같이 가기로 어? 했고? 오늘 소송 안 가? 아니, 가야지, 소송을. 어떻게 가? 아, 나... 먼저 갈래? 나 이제 금방 끝내고 갈라니까. 아니, 이거 같이 가. 혼자는 가기 좀 그렇지, 아무리 시댁 어른들이 좋아도. 그런데 어떻게 가? 같이 가야지. 일단 택시 타고 가. 뭐? 그럼 저 짐을 다 애들 어떻게 들고 가? 회사를 왜 가 이 시간에? 토요일인데. 아, 원래 오늘 나가는 자다, 우리 토요일이라도. 근데 사람 부족한가 봐, 많이. 기다리니까 먼저 가야지. 금방, 나도 금방 끝내고 갈게. 아, 나 근데 택시 타는 게 좀 그런데. 사랑이 데리고. 괜찮아. 오빠는 괜찮겠지. 빨리 끝낼게. 오빠 빨리 끝낸다고 빨리 끝내지냐? 남자잖아. 애가랑 수야. 아빠 빠빠이. 끝나고 바로 와. 하랑아, 하랑이 인사하고 가. 아빠 빠빠. 전혀 학교에서 가. 어떻게 하냐? 힘들겠다. 벌써 힘들어. 어서 가. 하랑 일로 와. 가자 우리도. 근데 애가 커가지고 이제 어디 데리고 다니나 힘들겠어. 애가랑. 할머니 보러 갈 거예요? 만화에서 나오는 거지. 만화에 나오는 거지. 네, 귀엽지. 너무 귀여워. 꼬부기 같아, 꼬부기. 이리 와. 잘 걷네. 옷도 귀여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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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아빠가 키가 커가지고 얘 쭉쭉 클 거야, 아마. 어. 좋겠다. 안녕하세요. 근처에요? 아니요, 한 20분? 아, 네, 괜찮네. 이런데 시골 가면은 애한테도 좋겠어. 좋지, 좋지. 응? 수고하세요. 가자. 지금 애 꽤 무거울 텐데.
사랑아, 괜찮아? 애가 졸리면 늘어져갖고 더 무거워. 아버님, 저희 왔어요. 사랑이 왔어. 택시에서 걸었어요. 아, 시아버님. 엄마, 동원이나. 동원이 오빠 일 갔어요, 지금. 그래? 시간. 오, 반일이야. 오늘 한강인데. 동일하고. 그니까요. 걱정이네. 그니까요. 가자, 들어가자, 사랑이. 가자. 에이, 춥다. 엄마. 어. 미나 왔어. 아, 미나 왔어? 아버님, 저 왔어요. 사랑이 왔어. 힘들어. 아, 동원이는? 동원 오빠 일 갔어요. 일 갔다고? 그니까요. 오늘 학교 무장이 많은데. 동원이 안 왔어? 네, 저 택시 타고 저 교회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야, 동원이를 데리고 와야지. 할 거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네가? 저라도 해야죠. 야, 젓가락 어떻게 하려고? 나 맨날 하는데 네가 해. 아, 잠시만, 네가 해라. 맨날 하는데. 자, 얘기 봐야지. 언니 같이 해요, 저희. 나 아니야. 그럼 네가, 그럼 어떻게 할래? 화랑이 어째 지금 자야 되니까 응. 재우고 어? 같이 해요. 뭐 어떤 일이? 반일이지 뭐 반일. 농사. 네. 일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오늘은 또 하라고. 그 남편 시킬래 그랬는데 남편 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아, 맞아요. 일손이 필요는 하니까. 어머니, 하랑이 자요. 너 옷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안 갖고 왔죠. 저 일할지 모르고 왔어요. 옷 갈아야 돼. 이렇게 입으면 못해. 아, 이 정도면 빼지만 한다, 이제? 어머니, 아, 이거 편하게 입어야 돼. 그래, 아, 청바지 입고 일하냐? 어머님은 뽀대나는 거 입고, 나만. 나는 원래 이렇게 이래. 어머니, 확실하게 오늘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빨리 나와. 어머님. 어? 와우. 야, 그게 그래도 멋있어요. 산악회복. 야, 갑자기 부녀 회장님 되셨네. 뭘 입어도 이쁘다, 너는. 어머니 저랑 바꿔요, 그러면. 빨리 시작해보라, 빨리 나와. 바꿔요. 빨리 나와. 어머니 저랑 바꿔요. 시작해, 염소리지 마. 저도 신발 하나 주세요, 어머니. 신발 입고 신어. 네. 저 뭔지 알아, 들고 가는 거? 의자. 알죠. 하고 싶다, 가자. 너 한국에서 처음 보지, 우리 집 근데? 네, 한 번도. 야, 너도 농사꾼 집에 시집 왔는데. 겉으로는 봤어요. 어? 겉으로는 봤어요. 너는 근데 농사꾼 집에 시집 와놓고 하우스도 안 봤으면 너는 안 돼. 너 오늘 체험을 하긴 해야 돼. 겉으로 봤다니까요. 어? 나는 지금 태비 뚫으려니까 부모님이 아직 안 왔잖아. 일하느라고. 아니, 그럼 이거 할 거 다 빠질 거야? 어, 이거 일단 물 좀 주게. 어떤 거? 하우스 물 좀 주고. 하우스부터? 응. 그래, 꽃집 물 안 줬잖아. 응. 야, 너 줄래? 네, 저도. 줄 수 있어? 해봐야죠. 해봐야죠. 아버님도 안 말리시는데? 원래 평년은 절대 안 시키시거든요. 이게 오늘 전화 무슨 날인가? 하, 진짜. 야, 이거 봐봐. 뭐예요, 여기? 이거 지금까지 키운 거야. 뭔데요? 고추. 모종을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는 거야. 고추가 비닐하고 이렇게 저게다 고추면. 와, 따마. 따는 거 진짜 극한 직업인데. 그거. 한번 해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아, 알아. 근데 그때 용돈도 주고 하지. 내가 뭐 그럼 너를 공짜로 진짜 시키고. 크구나. 지금은 고추가 연해가지고 술술술 잘해. 그렇지. 똑똑하네. 가만.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골고루 있잖아. 골고루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면서 이게 한 바퀴 갔다 다시 와야 돼. 두 번 줘요? 응.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봐봐. 커도 너무 크다 지금. 사랑 무거운 거 보자. 이렇게 무거운 걸. 뭘 무거워지? 킨 나보다 훨씬 커. 어떻게 이거 번쩍 드셨어요, 언니? 킨 나보다 훨씬 커가지고 그지? 거를 쏟아야 했어야지. 아이쿠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자꾸 무슨 엎어지고 막 그랬어야지. 일부러 실수하고 막. 어. 물 주고 있어, 많이. 네. 좋아요. 엄마, 나 아무튼 죽으려고 그냥 죽잖아. 무거워, 내가 해줘? 아니, 어머니. 어떻게 힘을 못 쓴 거? 그 울상이 울먹거려, 지금.
나 빨리 잘 있어. 네. 나도 잘 뭐해요? 아, 할 거야 많지. 나 저 아버님 필요.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해볼래? 전화 할 수 있어.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가자. 사오빠. 어. 미나가 한번 비료 한번 뿌려본다는데? 비료를? 비료 한번 뿌려본다는데? 가을 뿌린다고? 저게 무거운데? 내일 엄청 무거워. 힘들어. 한번 입어라, 입어고. 한번 해보라, 우리요. 한 뭐 두세 개만 하면 지금 안 한다. 한번 해볼래? 저 나도 뿌리게. 도와드릴게요. 나도 뿌리게. 거 조심해, 너 거기서, 너 거기서 잡았다고. 거 조심해, 거. 거 조심해. 알았지? 무거워. 그리고 냄새 나고. 비료 냄새가 있어서. 너 동원이가 안 하니까 네가 알아도 해야겠다. 야, 돈 어디냐? 아들. 방. 어? 뭐야? 그래, 잘했어. 엄마 지금 하우스 와 있거든? 어. 그렇게 알고 또 그 뭐냐, 복잡한 무슨 상황 있으면 카톡이라 해. 어. 어, 끊어. 또 동원이가 이렇게 가족하고 다 같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고 싶다 해서 또 저도 또 같이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됐어요. 아~ 제 생일이었어요. 아, 저 날이? 네. 아. 원래 생일날 서프라이즈의 서사는 짜증나고 서러워야 더 터져요. 어쩐지. 그래서 항상 막 어쩐지. 분위기 이상하게 싸우게 만드는데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막 그러면 막 환희가 느껴지는. 야, 회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었구나. 네. 여보세요? 예. 네. 아, 저 좀 이따 소송 갈라 했는데. 아니, 뭐냐, 미나 때문에 아까 전화. 나 집이야. 저 엄마랑 전화했습니다. 미나 최대한 모르게 하려고 좀 알면은 좀 안 놀라니까 별로 조금이라도 더 놀래키려고. 나는 원래 이렇게 이래. 아, 우리 시아버지.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네. 텃밭 갖고 이게 무슨 농사야. 너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으라고 내가 못 들어갈게. 아, 와 있었구나. 근데 미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이들이 이제 준비할 시간을 제가 버려야 되니까. 아, 그래서 하우스로 갔구나. 빈하우스로. 그럼. 아유. 언제 왔어? 시간 없는데. 야, 이거 좀 꺼내봐. 뭐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일단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응? 뭐부터 해야 돼? 그 과일 손질이랑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지금? 더 얹을 거야. 어. 지금 바로? 어. 전 도와주는 역할 했어요. 엄두하다. 조마조마하냐. 일단 미역국 먼저 해야 되잖아. 아, 미역국 내가 할게. 누나 저거 풍선이랑 풀어라. 둘이 빨리 할 수 있을까? 누나야. 잠깐만요. 하지마. 못 봐, 못 봐. 마음아. 이렇게. 무거워. 지금 저게 20kg짜리. 그치, 하나 20kg. 안녕. 어디가? 자이 없었어, 자이. 자이? 너 들어가야 돼. 안 돼. 집에 들어가면 못하게. 안 돼. 좀 이따가 자이 자. 아, 경험자가 왜 이래? 지금 이 상황을 몰라? 아니, 경험자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어? 아니, 잔다니까. 자이 자. 안 돼. 왜 저러시지? 왜 그러시지 오늘? 나 모르네. 너무 티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지금 생각해요. 예, 예. 절대 안 돼. 평상시대로 하시면 될 텐데. 그림도 그려, 자야. 사랑이랑. 여기가 늦어. 그러니까 준비가 좀 늦는데? 이게 늦어질수록 미나가 일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위에 가자. 언니가 고생하셨네. 이거 넣으면 이거 금방인데. 머리 아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현타 왔어요. 한 번. 지금 뭐 집 밖이나 아니나 다 현타예요. 예. 야, 어떻게 되고 있냐? 근데 시간이 없어. 야, 시간 때우려고 죽겠어. 빨리빨리 해라. 어? 시킬 것도 없고 시간 때우려고 힘들다고. 그렇지 않았어. 빨리빨리 해라. 근데 하랑이는 어디 있어? 잘하고 있나? 하랑이가 잘 잔다, 그지? 네! 미나야! 네! 이제 그만하고 풀나 뽑자. 그래요? 어, 그만해요. 그만해요. 너무 힘들면 서프라이즈에 놀랄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시어머니도 저 시키시면서 되게 미안하셨겠다. 웬일로 일을 다 시키시지? 보통 제가 그냥 말로라도 맨날 어머니 저 시키세요. 제가 고추 뭐 딸게요. 맨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이 네가 뭘 따 맨날 이러시는데 갑자기 진짜 시켜서 막 데려가시는 거예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산산해. 네. 어 빨리 안 해도 될게. 천천히. 네. 천천히.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셔. 시간은 끌어야겠고. 예쁜 며느리 자꾸 시키려니까 힘드시지. 야 근데 이건 솔직히 너 혼자 해도 충분히 하겠다. 네 그니까요. 그치 이거 얼마 안 돼갖고 뭐. 와 저 비료는 진짜 오빠 빨리 와서 같이 해야겠다. 응. 아, 너무 힘들다 저거. 응. 천천히요. 계속 천천히 하라는데. 계속 자꾸. 일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천천히 뽑아라. 아니 말이 무서워. 시키는데 천천히 해. 걱정은 해주시면서. 천천히 하래 계속. 시키고 뭔가 너무 이상해. 빈틈이 너무 많이 보여. 네, 하고 있어 봐. 네. 더 이상 때울 게 별로 없는데 어쨌다. 더 이상 때울 게 없는데 어떡해. 풍선불 다 끝나겠다. 아, 아이고 답답해. 누나 이거 누나가 이거 해라. 여자는 이거 뭐야?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알아? 이거 두 개 누나가 해봐. 이제 찾아봐. 아이고 미역국을 이제 아, 끓이는구나. 아니 못 묶어주니까 저거 하라니까. 아, 이거 빨리 묶어줘. 나 열심히 풀었는데 안 묶어. 나 누나 이렇게 봐. 답답해. 놔봐. 결국은 둘이 남매끼리 싸우는 거야. 남매끼리. 맞어? 이거 보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거 나와 있잖아. 네. 이렇게 보면 나와 있잖아. 아니 이제 시작하니까 나 또 제발 누나 내가 알아서 할게. 도와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말이야. 저렇게 돼? 이거 또 도와주는 거잖아. 어. 진짜. 왜 혼자 여기 있어 또? 속도가 안 니까 동생도 이제 좀 답답한 거야 지금. 지금 한숨이었어. 아 근데 저쪽이 너무 느리다. 뭐가? 너무 느려. 언제까지 이러고 시작할까? 어, 어머니 어, 어떡하지? 왜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왜요? 것 같은데요? 응. 어? 당황해. 아니, 아니. 시키나 뽑아.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 아, 저는 아버님 어. 일이 느리다는 줄 알았어요. 아~ 오빠가 없어서. 아~ 이게 한 사람 사기치려고 그러면 안 당할 수가 없구나. 왜 하루에까지 있겠어? 차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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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가 여기 있어. 왜, 내가 보내고. 아니, 제발. 언니, 내가 막 풍선을 부여볼게. 뭔지? 아니, 아니 왜 재우려고 그래? 시간 없어, 동훈아. 진짜. 아, 어떡해. 엄마, 엄마. 좋겠다. 아무 생각 안 들었어. 그냥 빨리 다시 그냥 졸려서 우는 것 같은데 이제 안 자니까 제가 저도 그냥 막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낯선 곳은 깨니까 놀래서. 일어났을 때 제가 없으면 저렇게. 그렇구나. 어, 저 정도 소리 들리지 않나? 니나 들어올 텐데. 하랑아. 하랑이 뭐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제가 마당 쪽을 못 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치? 그치. 하랑 잠바 입혀줘. 잠바 어디 있나?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랑이를 내보내는 거야? 저 급하게 하랑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야. 야, 야, 진짜 되는 게 너무 없다. 하나가 없어, 하나가. 뭐라? 야, 자유시간 주라고, 왜 애기 좀 봐. 자유시간 주라고, 애기 좀 봐. 왜 근데, 하람이? 너무 잘하거든. 일어났는데 내가 없어, 그랬나? 뭐 하는 거지? 안 불려. 일단 이제 그거 해.
간장이랑 소금이랑 넣어야 돼. 어,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어, 색깔 잘 나왔네. 생일 케이크를 만든다고? 만든다고? 잠깐만요. 아,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사오면 되잖아. 아, 왜 이렇게 못해, 서프라이즈를. 누나, 거기에 그거 딸기 넣으려고 안 했어? 그냥 쌓지 말고 맨 위에다 데코만 해. 아니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상관 해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데코하자고, 데코로. 아니, 누나 그거 너무 허전하니까 할 거라니까. 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근데 안 믿길 싸움나게 생겼어, 아니, 지금. 아니, 그냥 빼, 그거. 위에 얹은 거. 아니, 나머지 이거 있으니까 그거 하면 되잖아. 일단 한 거는. 아니야. 응? 아니, 다르다니까. 그때까지도 몰랐다고? 네, 전 애기 너무 우니까 달래러 가자 해가지고. 아, 미나 너 진짜 너도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아랑아, 아직도 울어? 말고만 안 돼, 말고만 안 돼, 지금. 말고만 안 돼, 산책 가자. 걸어야겠어, 아랑이 데리고. 너는 생일이 언제냐, 근데? 저는 내일이죠, 어머니. 어? 내일이냐? 네. 아, 또 연기를 또 자신 또 저 부분에서. 내일이잖아요. 달력에 적어놔야겠다. 오빠 일주일 뒤에. 내가 어떻게 너까지 알아, 맨날. 저 어머니 맨날 알아요. 저희 집 비밀번호 어머니 생일이에요. 어머. 감독분 땄어. 이 와중에 감독만. 야, 아, 시어머니가. 어? 감동받으셔가지고. 아니, 시어머니 성격이. 시어머니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놓는 며느리가 어딨어? 착하다. 어. 이거 초콜릿이 남는데? 오, 꽤. 뭔가, 느낌이 있어. 옆에까지 다 발라야 되는데. 멘토. 3단 케이크야, 심지어. 그래? 예쁘지 않냐? 난 안에 못 먹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거의 밀키트처럼 오는구나, 케이크. 이렇게 보니까 괜찮죠?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 사온 거랑 잽이 안 되네. 너는 진짜 느낌 왔었어. 이렇게 느낌 이상한데? 그 느낌 딱 왔었거든. 하랑아, 그래도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 진짜. 난 할머니 되게 싫은데. 그것도 할머니가 최고지? 너한테 꿈께. 내가 살려줬잖아, 너를. 나 이제 조심해야 돼. 아, 잠깐만, 전화 왔네. 됐나 보다, 드디어. 오, 뭐 금방 끊어줘. 이거 너무 티나는데, 미나야? 그래요? 이것도 몰랐어? 나 살살 집에 가자. 그래요? 어. 밥 먹고 싶어요. 아니, 멀었어? 다 들어갈게. 그 들어갔다 이제 그만하고. 마음이 급해. 뭐야? 놀래게 해주려고. 비세요. 핑크 누가 만들었어? 서 비세요. 진짜? 서 비고 빨리 부르세요. 핑크 어때요? 미나 우는 거 아니야? 되게 좋지. 그래. 진짜 감동이었어요, 근데. 왜냐면 오빠가 해줬어도 이렇게 혼자 했으면 이렇게 감동이 아니었을 건데 막 케이크가 엄청 삐뚤빼뚤한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그거 하나하나 붙이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고 위에 우리 사진 있는 거 보고 좀 울컥하더라고요. 고맙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포토. 시작! 다시 눌러! 시트콤이야! 시트콤이네! 뭐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나 생일 축하합니다. 혹시
감동이다 이거. 여보 또 다른 거 뭐 준비한 거 없어? 어 가도. 미국 미쳐. 네가 그랬어? 진짜? 와. 네가 미국 그랬다고? 민호 살짝 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왜 우는지 몰랐거든요. 케이크 때문에 감동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케이크니까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안 울었으면 서운했을걸? 그러게요. 국 세 개만 풀게 그냥. 미역국이 너무 조금 끓였어. 가족들 다 못 먹어. 어 생일상 갔다 그래도 그래. 그죠? 케이크 쓴 게 있지 뭐. 이 내가 끓였어. 고마워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색깔이. 엄마 미역국 먹을까? 응 먹을. 엄 맛은 봐야지. 여기요. 자주 좀 해라 그런 것 좀. 어? 엄마 보고. 응 아버님 여기. 먹고 더 필요하면. 응. 잘 끓였다. 누나 그랬냐? 맛있지. 응. 이거 오빠가 끓였는데. 그래? 맛있다. 오빠가? 응. 응. 엄마한테 끓여준 적 있나? 저 미역국을 끓이는지는 몰랐네. 응? 그런 실력 있었어? 나 40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 한식조리까지 먹어? 한식조리. 맞아. 맞아 맞아. 어, 입고 있었는데 그런 적 있었구나. 아빠 이거 뭐야? 아 동훈아. 미역국이 엄청 맛있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집안에 생일은 항상 미역국 네가 하거라. 응? 어 알았냐? 당장 다음 주 아저씨 아빠 생일이네. 와그럼 미역국 끓여. 기대할게. 어 지금 같이 일부러 갈거 아빠도 떠준 거잖아. 아 지금 같이 하는 거야? 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짜 너무한다. 야 근데 그런 팔도에 그런 법이 있어. 행복하다. 아니, 얼마나 행복해? 어? 맛있어? 사랑은 잘 먹네. 엄마 축하. 사랑이 잘 먹네. 아빠가 끓여서 더 맛있나 보다.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도 맛있었고. 좀 밍밍했어요. 하랑이. 하랑이. 하랑이 입맛에. 하랑이 입맛이지 그럼. MSG를 좀 넣어야 되는데 아... 아무것도 안 넣은 맛이더라고요. 내가 한 것보다 오빠가 한 걸 더 잘 먹는 것 같아. 어 그냥? 응. 진짜 맛있나 봐. 맛있나 봐. 응 맛은 있구만. 자주 좀 해야지. 맞아. 자주 해라 이제. 당신 좀 해봐. 불똥이 나한테 튀긴데 그걸 또. 난 먹으면 역사가 없어서 모르겠다. 저는 결혼하고 29년 동안에 딱 한 번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하고 갈비찜 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는데 시부모님 상은 해준 적이 없으면서 그래서 이거 좋기도 하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예, 근데 은근히 이런 걸 SNS에 올려주길 원하더라고요. 가족 마케팅 하셨구나. 그래서 한번 올린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좋아하니까. 예. 젓가락 있어, 우리 더. 젓가락만. 아, 해야지. 나야. 뭐야? 아 뭐예요 어머니? 아 어머니 준비하신 달? 거예요? 어 진짜로? 진짜 내가 준비해준 거였는데. 진짜 어머니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안돼 반지. 헐. 진짜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내가 사지 그럼 누가 사? 헐 감동이다. 진짜 어머니 대단하셨다. 네 너무 예뻐요. 발달기. 나 어머니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너무 예뻐요. 뭐야? 반지. 요즘에는 그 레이어드 반지가 인기란다. 어, 편지도 있어? 감사해요. 응? 편지 있어, 한번 읽어봐. 어머니 반지 주셨어? 지금 어머니 차고 너... 있어요, 반지. 아, 그거요? 시험을 너무 멋쟁이시네. 진짜. 민아야. 네. 생일인데 생일 축하하고 내가 뭐 사올라 했어. 네네. 근데 너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거 쓰라고 내 용돈 넣었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짜 감동이다. 계속 감동이구나. 네,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 좋으셔. 행복하겠다, 우리 민아. 예, 그러게. 응? 야, 민아, 너 생일 축하한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무튼, 둘이 아무튼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어머니 감사해요. 싸우지 말고. 네, 반지도 너무 예뻐요, 어머님. 오빠?
아, 진짜 완벽한 진짜 아름다운 남편의 시트콤을 본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어머님이 큰일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막 시간 버시느라고 막 연기하시고 아내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어머님이 배우 하셔도 되시겠어요. 네. 어머니가 생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생일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서운했어요. 그냥 우리 집은 비밀번호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효부야, 효부. 진짜 눈치를 못 챈 거네요. 아, 근데 이게 네. 이거 그때는 말 좀 못 했거든요. 그때는 말 좀 못 했거든요. 딱 집에 들어가는데 그 저희 집 창문에다 뭘 붙여놨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여기 햇빛에 반사돼서 해피 버스데이. 햇빛에 반사돼서 해피 버스데이. 밖에서 보여. 보여. 그게 뭐인 거예요? 아, 너무 어설퍼. 그 전까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아, 창문에 그러지. 창문에 붙어서 밖에서 보면 다 보이지. 근데 아. 귀엽겠다. 그래서 갑자기 퍼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도 되게 놀란 표정 짓던데. 아, 근데 그것까지 근데 이제 케이크랑 막 그런 하나하나 그리고 오빠가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하나 다 감동은 확 오더라고요. 약간 삐뚤삐뚤했던 맞아요. 케이크 네. 그 맞아요. 그게 더 딱...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울던데. 그 맞아. 케이크가 너무 다 같이 만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시댁 식구들 이렇게 그래.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럽더라고. 그 이제 새 식구 사진 케이크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이렇게 네, 맞아요. 우리 이제 가족이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행복해서 또 눈물 그래 너무 행복하면 눈물 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은 짜지도 않대. 아 근거는 없어요. 우리 미나가 우리 하랑이 내렸어요. 하랑이 그리고 왔는데 귀여워. 하랑아 음식을 이제 바꿔. 이봐 하랑이. 오. 이마가 그냥 톡 튀어나왔어. 네. 오늘 왜 하랑이 왜 데리고 왔어요? 저희 끝나고 남편이랑 서울 구경 좀 하려고. 네. 너무 귀엽잖아요. 서울 구경? 서울 구경. 뭐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희 한강 가려고요. 한강. 우리 해피바이러스 하랑이네 집. 또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진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어? 왜 그러지? 와, 하랑이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아, 어린이집을 갈 나이구나. 시설은 안 나온다. 그리고 학생 2 이런 거 조금 나오고. 하랑이 어린이집을 보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오빠 군대 가기 전에. 맞네. 어떻게 하지? 오마이갓. 생각이 많았겠네. 저도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하고 싶지, 공부는. 나도 하면 하는데, 이제. 근데 너 저번에 공무원 하고 싶다 했었잖아. 난 하고 싶어. 난 그거 교도관이 너무 하고 싶었어. 원래 꿈이 교도관이랑 송무원이었어가지고. 근데 되냐? 좀 글지, 하랑이도 있고. 어린이집 가면 해야지, 근데. 어린이집 보내고 공무원 준비할 예정인가 봐. 네. 아예 어린이집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물어볼까? 엄마한테 물어볼까? 아, 자이 다녔던 데도 있잖아. 어머니 연락해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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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현역 어머니. 너무 좋으셔. 조카랑 고모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 5살 차이야? 엄마 밥 먹었어? 엄마 근데 하랑이 어린이집 있잖아. 이제 곧 한 달 후에 보낼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검색하고 있는데 막 시설은 안 나오네. 시설은 안 나오지. 직접 가봐야 알지. 그래도 시설도 보고 해야지 선생님들도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돼. 그래도 일단은 후보 몇 개 올려놔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진짜 눈으로 보고 또 특히 또 CCTV 그런 거 있지. 맞아요. CCTV가 잘 설치가 돼 있는가 그거 잘 봐야 되고. 어머님, 그 자이 다녔던 데는 어때요? 자이 다녔던 데 CCTV도 끝장나고. 끝장. 좋단 얘기시지. 고마워. 끊어. 엄마 전화할게. 직접 가보는 게 낫겠다. 내일 그러면 내가 하랑이랑 가볼게. 그리고 나 아는 데도 하나 있긴 하거든?
거기도 한번 가봐야 돼. 가서 눈으로 네. 봐야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진짜. 아랑아, 뭐예요? 어?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입은 거 아니야, 오늘? 네, 일부러 어린이집 룩. 아, 어린이집 룩이야. 네, 새로 뽑았어요. 갈 데가 있어요. 빨리 갑시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랑이 어린이집 그 체험 네네. 해보려고 상담받으려고 아, 왔거든요.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 잠시만 제가 열 체크 좀 할게요. 네. 어른들은 이렇게 봐도 아기를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생활 아기들이랑 지내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잘 적응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가 우리 하랑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사용할 교실이에요. 근데 우선은 하랑이 친구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랑이도 혹시 마스크를 쓰셨나요? 있는데 안 해요. 그렇지 맨날 집에 혼자 있다가 어르신 있으니까 어색한 거지. 네네. 한번 지금 살짝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해볼까요? 하랑 이거 쓰고 놀까? 까꿍. 어? 안 쓸라 그럴 텐데 줘봐. 네, 진짜 싫어요. 안 써버릴 텐데 없어. 하랑이 이게 뭐야? 우쭈 오이 뿅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최고. 아 저봐 안 써 안 써. 어떡하지? 우선 그럼 어머니 오늘은 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연습시키고 네. 오늘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한번 체험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안녕. 오늘 하랑이한테 좀 알려줘. 하랑이한테 좀 알려줘야 돼요. 뽕. 제가 어릴 때부터 카메라를 봐가지고 우리 카메라. 네, 익숙한 거에만 가더라고요. 하랑이도 뭐지? 우리 다가가볼까 하랑이한테? 하랑아 뭐해? 오? 괜찮아? 친구들은 놀고 싶어 하는데 안 갈라 그래. 낯설어서 그렇지, 낯설어. 낯설어. 하랑아, 안녕. 가서 준비 놀아. 시작! 친구들이랑 놀아. 하랑이가 왔는데 우리 지환이랑 은율이가 오늘 나 안 가렸었는데. 하랑이가 왔는데 우리 지환이랑 은율이가 오늘 지환아 준비! 하나 방향이 없는데? 돌아봐 시작! 이게 뭔가 엄마 왜? 엄마 다 놔달라고 갑자기 또 얼른 적응을 해야 애매끼고 공부도 할 텐데. 그니까요. 같이 놀아봐. 아니, 아니, 아니. 응? 안아주세요. 너무 귀여워. 친구 생겼다. 확실히 애들이랑 잘 못 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냥 차근차근 해가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랑이 밥 왔다. 잘 먹네. 하랑이도 혼자 먹어봐. 그래서 애 밥 많이 줘야 돼. 괜찮아? 맛있어.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동갑이에요, 이제? 네, 같은 나이인데 조금 더 빨라요. 이상하게 잘 먹는 거다. 아, 근데 애들은 몇 개월 차이가 되게 엄청 커요. 네, 엄청 그럼. 어린이집을 먼저 다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근데 네, 너무, 너무 잘 먹죠. 잘 먹지? 에이스들. 이상한데? 아니야, 뚝배기 더 좋겠지. 뚝배기야? 애들이. 가베는 진심이시거든요. 우리 시원이는요. 진짜 잘 먹는다. 가베 진심이에요. 아 근데 원래 조금씩 자기가 해왔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아직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혼자 이렇게 앉혀서 먹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단체 생활에 투입이 되기 전에 엄마가 집에서 조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점심시간에 숟가락과 포크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마스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에서도 네. 조금 습관을 할 수 있도록 낮잠 이불이라는 걸 개인 침구리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낮잠을 따로 혼자 잘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이와 떨어지는 연습을 미리 해주시면 아이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마 하랑이를 위한 선물이야 이거는. 이제 하랑이가 건강해지기 위해. 아까 친구들 다 봤지 쓰는 거. 형이 어떡해 저 재롱스러워. 찍었지? 목에 갈아볼게요. 그리고 싸볼게요. 우와 하랑이 너무 예뻐요. 박수 박수 박수. 자랑해. 맛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 숨이 안 쉬어져. 아, 이게 뭐야? 답답하지? 아, 너무 예쁘다. 나랑 이렇게 하니까 꼭 천사 같아. 금방 적응하겠는데? 아니야, 벗지 말고 한 1분만 쓰고 있어보자, 1분만. 슝! 드디어! 엄청 옛날에 산 건데. 안 돼,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엄마. 너무 아, 제발. 어떡해. 그럼 좀 이따 이거 쓰고 나가기 할까, 아빠랑? 아빠 오면? 드러눕기 해버리는 거야, 이제? 시위하는 거지, 너? 응, 시위하는 거야? 하랑아, 너무 예쁜데? 하랑 이렇게 하고 있어봐. 너 너무 귀여워. 진짜 천사 같아. 박슈!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아유, 짜증났어 짜증났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오래 버텼어. 내일 하자 이제. 내일은 20초 해야 해. 너가 오늘 10초 안 했으니까. 맘마 왔어요. 엄마 도구 쓰기 해주세요. 줄게요. 하랑이 오늘 밥 먹는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렇지. 그 반대로잖아, 하랑. 그렇게 하면 못 먹어. 작은 걸로 먹을래? 엄마 큰 걸로 먹어줄까? 밥 주고. 자, 하랑 이걸로 하랑이 떠서 먹어. 그렇지. 반대로. 반대로지. 그렇게. 어우 진지. 마스크보다는 좀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 같아요.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다시 해보세요. 오! 우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있어. 네. 근데 흘리는 게 더 많아요. 흘려도 들어가는 게 있다는 네. 게. 제일 먹고. 잘하고 있어. 오래기. 아파트. 뭐냐 이게 너. 진짜. 너 어린이집 가서도 이렇게 먹어. 아무것도 몰라요. 하랑아, 어린이집 재밌었지? 이제 엄마 없어도 될 것 같아? 응? 오늘 할머니랑
엄마랑 있어볼래? 응? 잠깐? 엄마 없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봅시다. 우리도 큰애 보낼 때 할머니가 한 달을 따라갔었어. 아, 진짜? 너무 남들이 보면 애 잡는 줄 알았을 거야. 할머니 왔다. 오셨어요, 어머니? 백하나. 야, 근데 영아 지금 영아 나랑 잘 있을랑가 모르겠네. 아니요, 잘 안 있을 것 같아요. 나 긴장돼, 잠깐만. 저도 걱정이에요. 아, 잘 못 볼 것 같은데. 하랑이가 엄청 까싫어요. 더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애들이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본 적 있었어요. 1박 2일 본 적 있었는데 1분 1초 진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맞아. 완전 엄마 깜짝 찍어줘.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날이야? 미나 생일 파티 할 때도 진짜 울면은 아빠도 감당 못해요. 아빠도 필요 없어요, 하랑이는. 이게 가능할까 싶네요, 나는. 저 30분 있다 올게요. 어, 빨리 말하니? 네. 어, 저 전화 바로 오고. 네네. 갑니다. 네네. 아, 하랑이 잘할 것 같다, 느낌이. 응. 제가 엄마 떨어졌어요. 엄마가 없어. 가만 놔두면 되겠는데, 잘 노는데? 하랑이 어린 척 가도 되겠네. 왜? 왜? 뭐 때문에? 이리 와봐, 이거. 이거 켜지지? 봐봐. 이거 짜이고모가 준 거잖아. 이거 짜이고모가 준 거잖아. 아, 귀엽다. 신기하네. 어. 또 먹어? 다 먹을 거야, 안 비트고? 자, 하나 빼봐. 어. 오, 잘 놀아. 잘하시네. 신기해졌어. 어린 집 한번 갔다 오더니 달라졌어. 생각보다 잘 놀다. 그래, 어른스러워졌네. 형아, 너 많이 컸다, 진짜. 나 이제 엄마 천지에 와도 되겠다, 야. 갑자기 졸지 자유롭게 됐네. 이렇게만 나와도 좋지, 그지? 맞아요. 잠깐 콧바람만 쐬고. 커피.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엄마 생각도 안 하는데. 잘 놀아. 그러니까요. 또 서운해요? 언제가 잘 노니까 또 한 번씩 서운하네. 서운하지. 서운하지. 맞아, 서운해. 조금. 조금. 그것도 뭔 때가 순아야. 애기들 진짜 한치도 아니죠. 어, 쓰레기야. 지지야, 지지. 지진이 몰랐어? 어, 진짜 야옹이랑 친하네, 하랑이. 야옹이랑 친해? 어, 너 그 기분 좋았냐, 오늘? 어, 하랑아, 너 오늘 기분 좋았냐, 오늘 이렇게? 잘 노는. 이그 잘 놀아. 이그 이게 뭐야? 하랑아, 이거 도로 넣어놔야 되냐 이거 어때 되냐 이거. 아, 한 시간만 저러고 놀아주면 완전 지칠 것 같아. 어. 이제 먹는 거 정신 차려서 엄마 생각도 안 나지. 어, 네 엄마 어디 갔냐? 어. 관심 없어? 어, 엄마 얘기를 자꾸. 어, 그래? 그러구나. 뭐, 하랑이 보는 거 간단하네. 오케이, 큰일 났네. 너는 네 아빠가 지금 내 똥똥하게 크면 안 된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걱정했나 봐. 진짜 걱정했어요, 그때. 애보다 엄마가 걱정인데요? 여보세요, 해볼까?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하랑아? 이때 얼마나 지났어요? 저 한 30분, 40분 된 것 같아요. 야, 저 30분을 못 버티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조마조마 하는 거야? 근데 됐다, 시간. 아, 엄마가 딱 들어가고 싶어요. 엄마가 내가 보기에는 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따라갈래? 어머니! 어, 왔어? 백금! 엄마 한다! 어, 왜 연락을 안 봐요? 뭐야? 아, 뭐, 진짜! 뭐 전화했을까? 몇 통을 했는데! 아니, 전화하고 톡하고 계속했구만! 뭐 30분 동안 뭐 그리 많이 하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그건 맞아. 어, 그래. 시어머니 진짜. 야, 엄청 잘 놀아, 엄청 잘 놀아. 그래요? 아우, 야, 진짜. 나 너무, 너무 아, 진짜요? 놀랬다. 너무 놀랬다. 어, 너, 진짜? 너 찾을 생각도 안 해. 진짜 너무 고생했어. 진짜 많이 울었어, 진짜. 옛날에 어, 진짜? 막 난리였었잖아, 24시간 동안 울고. 진짜 엄청 걱정했어. 와, 너 기억조차도 없어, 야. 아니야, 놀리시는 거 봐. 과자 먹느라고 네 생각이 전혀 안 난가 봐. 야, 내가 사랑아, 과자 먹느라고 엄마 생각 안 났더니 응. 뭐 알고 대답했겠어. 아니, 시어머니가. 야, 백하라, 어제 먹는 거 정신 팔려서 엄마 생각도 안 나지? 응. 어, 네 엄마 어디 갔냐? 관심 없어? 응. 어, 그래? 와, 이제 어린이집 고등 당장 보면 되겠다. 어이구. 진짜 나 깜짝 놀랐네. 하랑아, 이제 나 가야 돼. 자기 올 시간 됐어. 아, 그러네, 이제. 어. 빨리 가봐야겠네. 어. 하랑아, 안녕. 빠빠이. 자이고 뭐 올 시간이라 가야 돼. 빠빠이. 할머니 빠빠이 해. 8살짜리 딸이 있으시니까. 너무 할머니 하지 마. 내가 할머니 한 거 괜찮은데 네가 할머니 하면 이상해. 그래요? 어, 아직 할머니 소리가 영상해 지금. 이제 받아들이셔야죠. 안 돼, 아직은. 젊은 할머니야. 하랑이 한 1년은 더 있어야 말하지. 하랑이 아직 말 못하지. 1년 더 있어야 말할 거지. 그럼 아직은 1년 동안은 할머니란 말 못 부르는 거지. 여기 태그 퍼져갖고 어? 하랑이 잘 있어. 이제 짜이고모 시간 돼서 가야 돼. 안녕. 짜이고모. 고모인데 얼마나 차이 안 나. 8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안 해도 되지 그냥. 빠빠이 하면 되지 뭐. 넌 맨날 그 말을 너 꼬박꼬박 할머니 있어 꼬박 붙이더라. 어, 어머님이 빨리 수긍하고. 됐어. 너 어디 가면 할머니 수긍하지 말고. 명칭 없이 말해. 명칭 없이 그냥. 어, 오세요 이렇게 나한테도 드세요 이렇게? 어, 드세요 그냥 뭐 굳이 뭐 명칭을 굳이 안 써도 돼. 알았지? 예, 안녕히 가세요 그냥 그래. 가세요. 어, 가세요. 가세요. 그지? 할머니 할 필요 없어. 가세요. 나 간다. 예, 빠빠이. 응. 빠빠이. 우는 거 아니야 갑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마지막에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어? 그냥 명칭을 없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랑 할머니 뭐라고 불러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불러드려야 돼? 애매하게 에 이렇게 되냐? 미뭐 이렇게 불러.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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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편으로 조금 속상했던 거는 세 살짜리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그죠. 저도 이제. 저희 막내가 4살 정도 됐는데 가보면 어린 집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맞아요. 심지어 더 슬픈 게 벗기면 울어. 안 돼! 써야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런 거 되게 속상해. 속상해, 그거. 근데 어떻게 적응은 좀 해서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쓰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집안에서는 아예 안 쓰려고 하고 나갈 때라도 조금씩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에이구. 아니 그래도 하랑이가 마스크는 좀 적응을 못 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 뭐 이런, 이런 거는 좀 나름 희망이 있어 보이던데 지금 또 그 이후로 계속 해왔는데 많이 늘었어요. 진짜 흘리는 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먹는 게 조금 더 많고 조금만 흘리더라고요. 하랑아 숟가락으로 먹어봐. 오. 아직은 손이 불편한 하랑곤입니다. 아유 잘하네. 근데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1, 3회, 4회, 6회, 7회, 10회 출연했던 정읍의 인싸 하랑이 맘입니다. 아유 낯을 안 가리네. 네, 낯을 아예 안 가려. 아, 돌려놔! 이것도 만만치 않네. 많이 컸죠? 진짜 엄청 많이 컸어요. 어린이집 갈 때 막 빠빠이 하면서 혼자 막 가고
진짜 많이 말도 많이 트이고 애들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 같아. 아 하랑이 보고 싶다. 너무 귀여운데. 아 저기 저기. 7월 달에 입대했었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만 훈련소에 갔다 오고 지금은 상근으로 아 출퇴근? 네 같이 아, 지내고 괜찮네. 있어요. 이제 너튜브로 제가 하나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 일상도 찍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오, 오 3.4, 오 괜찮네. 꽤나 많은 사랑을 받고